이 시간에는 십장생 중에 학과 소나무를 그려서 오래 사시라는 그런 뜻으로 선물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이 소나무에 앉아 있을 때 학의 발의 위치가 어디쯤 되겠는가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소나무 고목이 지나가게 그렇게 그리면 좋습니다. 솔잎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솔잎 표현할 때는 군청색과 녹청, 먹 세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다소 색이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나오면은 그걸로 색을 칠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색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소나무 색은, 이파리 색은 솔잎 방향대로 이렇게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잎 방향대로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있는 식으로 색을 칠하면 좋습니다. 1차 짙은 색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 다음 이 색에다 이렇게 물을 많이 해서 옅은 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멀리 있는 솔잎 색이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같은 색을 물을 더 타서 만들었습니다. 빈틈없이 가득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씩 빈 공간도 있게 여유 있게 이렇게 칠하면 좋습니다. 점을 소나무도 학도 십장생이기 때문에 오래 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장생인 학과 소나무를 그려서 오래 사시라는 그런 뜻으로 선물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